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젠팩업. 아, 에바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. 링크. 아, 유니온 꽤 높겠는데. 4000이군요. 사냥하느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. 이 정도 스펙이? 어, 17성 둘둘에 유니크 조금 있는 느낌이겠군요. 7, 8, 10. 15의 마력, 10, 12. 방독이구나. 15, 12, 30. 아. 여보세요? 네네. 궁금한 게, 제가 지금 보조가 너무 꾸지잖아요. 예. 별로 안 좋잖아요. 이거 바꾸고, 그 다음으로 바꿀 만한 게 벨트일까요? 반지일까요? 아,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마력 올려주는 네. 보조 뭐 있지 않나요? 드래곤에? 아닌가 없었나? 에반 용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예. 예, 그거는 근데 너무 아, 비싸서 아, 저게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. 아, 비싸가지고. 네. 아, 보조 바꾼다면 뭐 바꾸냐고요? 하트 안 씁니까? 하트는 하트 바꿀 비용이면은 네, 팔베리랑 마이링 살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리튬 하트 가성비로 가는 거죠. 리튬하트가 9퍼까지, 12퍼까지, 아, 그 633까지 되는 거죠, 에픽으로. 아니요, 2% 1%밖에 안 되던데요? 아, 2% 1%면은 차라리 제가 돈을 계속 쓸 예정이라 아예. 어, 잠시. 페어리 아니 근데 사냥할 때 상점 안 씁니까? 사냥할 때 상점까지는 거의. 아, 그래요? 시간 사냥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. 어, 사냥할 때 상점 없으면 불편하더라고, 적응돼가지고. 근데 리튬하트가 괜찮긴 해요. 네? 리튬하트 괜찮긴 해요. 잠깐 쓰는 걸로 나쁘지 않지. 잠깐. 리튬하트 작, 뭘로 하는 줄 아십니까? 그, 하트는 아예 생각 안 해놔가지고. 아, 그래요? 리튬하트 네. 괜찮지. 어, 일단은 뭐, 실질적으로. 보조를 바꿔야겠죠, 그죠? 반지 한 짝은 어디 갔습니까? 왜 이거 써요? 그래서 그 반지를 지금 그 이벨링을 기다릴지 그냥 17성 마이링을 살지 고민 중인데 네.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당연히 마이링이 더 좋긴 하죠. 잠재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 차이죠. 만약에 반지 사면은 네. 15%에 두 줄 정도 살 텐데 그럼 이벤보다는 마이링이 훨씬 나을까요? 뭐라고요? 무슨 옵션이라고요? 15%에 에픽 에디 두 줄 정도요. 에픽 에디 두 줄이요? 그러니까 마, 15%에 마이링이 17성을 달면요. 네. 공마 17에다가 추두탯이 58이 되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요? 대신 가격이 문제 차이지. 근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먼치님이라면은 무조건 마이링 사실 거예요, 이벤이 그지? 아, 저는 이벨링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 교환 불가라가지고 뭐 에픽으로 쓸 거면 뭐 굳이 상관없긴 한데 네네. 그러면 저거 링을 마이링 바꾸고 그 다음으로 만약 바꾼다면 어떤 거가 좋을까요? 아, 바꿀 거 많죠. 장갑도 바꿔야 되고 벨트도 바꿔야 되고
도미도 맞출 거죠. 도미도 바꿔야 되고. 네.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 템을 다 바꿔야죠. 이제 제가 이게 거의 다 집작을 해가지고 네네. 해봤는데 할 게 없대가지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아... 두 줄 정도 된 거에 두 줄에 100급 정도? 100급 이상 정도로 더 살라고 하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. 그러면은 보조 먼저 사고 링 사고 벨트 장갑 먼저 바꾸고 링이 먼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떤 거요? 링이 먼저가 아니에요. 그 어떤 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? 근데 제 생각으로 말하자면 그냥 보조를 먼저 네. 사신 다음에 네. 나온 것부터 사세요. 우선순위 그냥 정하지 말고. 아 그러면은 그냥 보조를 제일 먼저 사고 그렇죠. 보조는 먼저 사고 괴물 괜찮은 거 나오면 그냥 하나씩 골라와서 아 네네 굳이 우선순위 따지지 말고 자본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본 얼마 있는데요? 자본은 한 매달 30-40 정도 계속 지를 것 같아요. 그럼 얼마예요? 지금 시세로면은 70억? 80억 정도? 한 레이어 보조 하나 들고 올 수 있겠군요. 네, 저거를 무기 정도로, 무기급 정도 생각하거든요. 보마마 15%나 보마 15% 정도 생각하고 그게 한 70억 정도 하잖아, 그죠? 네. 보조 맞추고 장갑도 레전 사실일 거고 벨트도 네, 장갑은 크뎀 한 줄에 2이면 좋겠는데 그 정도 살까?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뭐 벨트 도미도 바꿔야 되죠. 네. 보조 벨트 장갑 도미 반지. 아 근데 제가 또 고민인 게 네. 그 보조를 살려고 두 달을 지켜봤는데 네. 좀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매물 올라오자마자 바로 팔려서 네. 직작을 할까 생각 중인데 아 뭐 운의 요소에 따라 다른 거죠. 말 그대로 블랙큐브 두 개 던졌는데 이 에픽에서 레전드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원칙인 생각으로는 그냥 분보가 날까요? 그냥 한번 던져볼까요? 아 기다리지 못하면 해보는 거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거죠. 아,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아, 근데 먼치님이 얘기한 거 정도면은 루시드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예, 그럼요. 네,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루시드까지 바라보고 네네. 나머지 다 맥 둘러서 사냥할 거라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